안녕하세요. K라이프 스토리 강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1차, 2차의 경험을 살려 3차 세 가지 품종을 동시에 파종하였습니다. 여기에 품종은 파드, 칼라스, 다파스 세 종류입니다. 먼저 빠드입니다. 빠드. 첫째로 빠드입니다. 익은 과육의 색깔은 진한 갈색이고요. 열매는 약간 쫀득쫀득하고 많이 달았습니다. 크기는 약간 작은데, 예, 엄지손톱보다 약간 작네요. 약간 작은데 아주 달았고요. 좋았습니다. 식감도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메두줄. 메두줄은 1, 2차에 파종을 했던 종목이고요. 씨는 우리 저의 엄지손가락에 비하면 아주 큰 겁니다. 열매가 아주 크더라고요. 메두줄입니다. 메두줄.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따빠스. 따빠스입니다. 이건 약간 연한 갈색이고, 씨는 아주, 열매는 아주 작았습니다. 지금 이건 찌그러진, 포장할 때 약간 눌러서 찌그러진 모습이고요. 열매가 아주 작더라고요. 그 다음에 쫀득거리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 파종으로 한 칼라스입니다. 칼라스는 약간 길었고요. 네, 칼라스. 저쪽 알아보라. 잘 모르겠고요. 예, 세 가지였습니다. 그 달달한 맛이 있었고요. 그세 가지의 그 열매 크기를 잠시 보자면, 예, 저렇게 됐습니다. 메두줄, 클라스 아파스, 뭐 이렇게. 메두줄이 훨씬 과일이 크더라고요. 클라스. 과일은 모두 정말 달달해 있고요. 쫀득쫀득했습니다. 근데 그 쫀득함이 약간 달랐는데, 메두줄은 약간 그 단단한 감이 있었고, 다른 것들은 약간 찐득이는 맛이었습니다. 자, 세 가지 품종을 제가 보온실에, 베란다 보온실에서 지금 발화 과정을 약한달 정도 자라 과정을 뒀습니다. 여기 온도는 약 26도에서 7도고요. 이때는 습도가 약 60%였습니다. 그 포장 상태를 열어보면 먼저 이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빠듭니다. 바드. 한번, 네. 그 다음에, 이 까만 봉지에다 싸놓는 이유는, 땅속에 있는 효과, 네, 빛이 들어간 애들이 발화를 안 합니다. 그래서, 까만 봉지로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까만 봉지로 다 감아놓은 거고요. 칼라스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뚜껑을 딱 열어보면, 네, 다파스였습니다. 예, 이 세 가지를 오늘은 화분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 가지라 약 300개 정도 되는 씨가 300개 정도 돼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용물을 보자면, 거의 뭐 1cm에서 2cm 정도의 그 뿌리가 발화됐고요. 먼저 나온 거는 뿌리입니다. 이렇게 하얗게 나온 거는. 이게 너무 숫자가 많아서 1, 2단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발화율은 아주 좋았습니다. 거의 다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한95% 정도 다 발화가 됐더라고요.
이쪽에도 한번 보시고. 상태가 아주 좋았습니다. 1차와 2차의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는 많은 고생 안 하고 많이 열어볼 필요도 없었고 곧바로 결과물이 딱 나오는 뭐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칼라스의 내용물을 한번 보자면은 칼라스도 이게 똑같은 1kg, 그러니까 과육 상태에서 1kg인데요. C는 칼라스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발화율도 제일 좋았습니다. 길이가, 뿌리 길이가 거의 막 3cm에 거의 다다를 정도로 애들이 발화율이 좋았고요. 발화 과정도 좋고, 발화율, 쉽게 말해서 모든 씨앗이 거의 다 났을 정도로 칼라스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다음에 씨 숫자도, 다르게 말하면은 과육이 약간 작았다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씨 숫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10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세보진 않았지만. 그다음에 다시 파드를 보자면 파드는 비교적 숫자는 적었어요. 통도 작고요. 얘도 뭐 열어보면 1단과 2단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도 상태가 좋고 아래쪽 속도 열어보면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속에도 거의 뭐 발화율은 좋습니다. 근데 그 성장 뿌리 길이는 2cm 같이 안 되는 약간 부진한 상태였습니다. 똑같은 온도에, 똑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보관했는데도 약간, 품종별로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들을 한 가지씩 화분에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괜찮아? 어차피 이 대추야자가 아쉬운 점은 심어 놓으면 이렇게 발화율을 시켜 놓으면 곰팡이가 많이, 지금 이렇게 눈에는 잘안 보이는데요. 곰팡이가 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물에다가 락스를 어느 정도 섞은 락스물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락스가 곰팡이 제거에는 특효입니다. 욕실 청소할 때도 아주 좋지요. 제가 1, 2차에 몇번 해봤더니, 여기 안에 락스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담가뒀다가 꺼내기만 해도 곰팡이들이 파드입니다. 곰팡이가 많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건져서 이렇게 뒤적뒤적 하면은 곰팡이들이 거의 녹습니다. 쓱 녹아서 없어질 정도로 락스가 효과가 좋더라고요. 참고로 지금 저 손가락은 락스 냄새가 엄청 나고 있습니다. 뿌리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지금 통으로 다시 락스물에서 다시 건져서 통으로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파도도 수량은 좀 많습니다. 발화율도 좋고요. 성장은 조금 칼라스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고요. 그러나 다 발화는 거의 다 했습니다. 95%이다. 그래서 락스물은 또 다르게 쓰 다른 놈 쓰기에다 저쪽에다 보관 내려놓고요. 제가 원래는 이게 100개가 넘는 거라 한 60개 심는 통 하나 있고 하나 심었고 두 번째는 소량 15개 정도 심는 작은 화분만 제가 영상에 담았습니다. 자, 영상에 담을 때는 작은 화분에 담는 것만 영상에 담았습니다. 1, 2차 찍으면서 요령이 좀 생겼습니다. 모든 걸 작게. 이번에는 그 속도를 뭐 10배의 속도 뭐 이런 거안 하고 정속도로만 했습니다. 찍었던 속도 그대로 편집한 거기 때문에 좀 느려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은 대신 품종별로 수량은 뭐 15개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나중에 이제 저 성장 박스인데 저게 세 이거는 개를 수량이 심어야지. 많아서요. 이 검은 화분에는 좀 많이 심기로 했습니다. 4개에서 3개씩 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좀 지루해 보일 수 있는데요. 숫자는 한뭐 9개
6개 뭐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나무로 흙을 한 3cm 정도 꾹 눌러서 구멍을 낸 다음에 그 구멍에다가 저 뿌리를 싹 집어넣은 다음에 쏙 집어넣고 흙을 양쪽에서 싹 밀어줍니다. 그러면서 살짝 눌러주고요. 균형도 맞춰주고요. 그래서 일단 저렇게 놔둡니다. 예, 저렇게 심은 거고요. 저거를 15개밖에 안 되지만은 은근히 시간이 기네요. 네. 파드는 제가 검은 비닐 화분에는 3개씩 심었고요. 비교적 1, 2차에서 해본 거라 3차에서는 빨리빨리 합니다. 그래도 모양 안 보고 암수 안 가리고 아깝고 귀한 거라 다 심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 심고 있고요. 예, 손도 아주 예술입니다. 예술적인 손이죠. 그다음에 저 성장 박스가 모양이 저 까만 화분하고 화분만 심으니까 공간이 많이 남아서 중간중간에 페트병 자른 거를 중간중간에 넣었습니다. 페트병에는 하나씩 심었고 까만 비닐화분에는 3개에서 4개씩 심었습니다. 네. 제가 물통을 살짝 저쪽에 넘겨놨고요. 하나, 두 개, 세 개. 이게 구멍이 깊어야 뿌리가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싹 얹어 놓으면 뿌리가 자동적으로 적당한 높이에서 씨가 걸립니다. 그러면은 살짝 양쪽에서 흙을 싹 아물어주고 나중에 물은 딱 위에서 주는 건딱한 번뿐인데 이때 씨를 심고 나서 위에서 물준건딱 그때뿐이었습니다. 왜 양쪽에서 그 씨를 흙이 딱 이렇게 접촉할 수 있게 오디오 신경 안 쓴다고. 흙이 흘러내려야 뿌리가 공기에 녹지 안될것 근데 같아서 이상하게 오디오는 안 처음에만 물을 지워지더라고. 쭉쭉 뿌려줬고요. 이런 페트병 짜는 거는 이렇게 하나씩 심었습니다. 아, 능숙해졌습니다. 많이 능숙해졌습니다. 자리도 곧바로 놓고요. 그다음에 영상을 만들기 편하게 빨리 만들고 빨리 촬영하기 위해서 제가 1, 2차에서 했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 화분에다 다 담아놨습니다. 흙을 미리 막 채워놨고 저 화분 또 구멍이 밑에가 새는 것 때문에 예, 뭐 이런 거 저런 거 잘라서 밑에 구멍도 메꿨고요. 그거 하느라고 그것도 시간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실은 미리 싹 준비를 싹 해놨죠. 새 품종 거에 대해서. 예, 옆에서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제 와이프가 보조 역할을 안 보이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꾹 눌러서 이건 아까 심었던 것 같은 그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거 두개 심는 건가 싶어서 다시 지금 한번 해보는 건데 내가 봐도 저거 심었던 것 같습니다. 단점이 씨가 안 보이면 흙에 살짝 묻히면 예, 저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흙 색깔하고 씨 색깔, 씨 껍데기 색깔하고 거의 비슷해하고 안 보이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두번 심을 아마도 저 씨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았을까. 나중에 보면 그 발화가 안된것 중에 몇개 있는데 아마 저게 뿌리가 제가 눌러서 나무를 꼭 눌러버려서 뿌리가 손상돼 버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중에 그 발화가 그 이파리가 안 올라온 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어우 빠르다 능숙하다 헛소리 하고 있을 동안에 딴소리 하고 있을 동안에 금방 세 개를 심고 옮겼습니다. 예, 한번 콕 찔러도 되죠.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뿌리가 많이 난 상태의 거를 심으려고 나름 고른 겁니다. 온실이 위치가 예, 정확 고정된 위치에서 여름에도 키우지만 겨울을 놔야 되는데 겨울에서 너무 넓으면 넓고 크면 연료도 많이 들고 전기도 많이 들고 인조광도 많이 들고 해서 아주 좁게 최소로 좁게 만드는 거라 원래 페트병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원했던 겁니다. 그 넓이, 그 쉽게 말해서 아랫넓이하고 윗넓이가 똑같아야 애들이 화분이 넘어지지 않고 아주 효율적인 공간 차지하더라고요. 네, 저렇게 아, 몇개안 들어갔군요. 6개에다 페트병 한 4개 정도 해갖고 그럼 하나에 3개씩 뭔가 6개니까 4, 3, 6, 18에다가 20, 한 22, 3개밖에 23개 정도, 2개 정도밖에 못 심은 겁니다. 이거는 그랬고 조금 큰 성장 박스가 하나 있는데 걔는 한 80개 정도 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거는 영상은 안 찍혔는데 이거 하고 나서 따로 제가 이 품종은 또 60개를 심었고요. 예,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그건 이거 한두배반 되는 거니까요. 예, 검은 봉지도 한 12개 정도 되고 페트병도 한 6개, 7개 정도 돼서 그건 또 그쪽에는 또좀더 많이 심었습니다. 여기는 3개씩밖에 안 심었는데 거긴 또 4개씩 심었습니다. 씨가 심다 보니까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서 아까워서 예, 성장에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냥 때려 박았습니다. 이게 처음 영상이라 첫 영상이라 좀긴 거고요. 다른 영상은 조금 더 짧을 수 있습니다. 첫 영상은 물 뿌리는 것까지 싹 보여주고 이거는 위에서 저렇게 뿌려줘야 아까 말했듯이 씨들이 골고루 뿌리가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칼라스. 칼라스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성장 일단 뿌리 길이가 거의 뭐다 3cm 이상 될 정도로 3cm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뿌리가 많이 빨리 나왔더라고요. 이번 그림은 아예 얹어놓고 처음부터 까만 거를 3개, 페트병 6개를 이제 이번 거는 좀 색다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칼라스는 얹어놓고 저쪽에서 심겠습니다. 안 보이는 쪽에서 심는데요. 아, 심어져 있는 거를 자리 놓는 것만 이번엔 또 반대로 연출이 되겠습니다. 찍고 나서 보니까 전부 다 색다르게 다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했는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게 화분에 나중에 그 온실에 놓고 보니까 흙의 높이들이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눌러봐갖고 말랑말랑에 들어가면 조금 더 보충하려고 했던 거고요. 예, 하나짜리 페트병에는 하나 뿌리를 밑으로 쏙 넣어갖고 이게 하나씩 잡고 하실 때는 페트병 다루기가 쉬운데 자리를 이렇게 잡아놓고 멀리서 무릎 꿇고 하려니까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요거 할 때는 허리가 아팠습니다. 2개, 까만 페트에 3개, 4개. 이거 왜 4개 했냐 그러면 아까 그 전에 심었던 게 씨가 많이 남았어요. 나중에 이제 그 씨를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는데 많이 남아서 이번에는 이제 4개씩 심기로 한 겁니다. 제가 씨의 숫자를 세질 않아서 처음에 똑같은 그 1kg짜리 그 과육 상태가 온 것들인데 매드줄은 딱 55알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페트병을 하나씩 심기 아주 좋고 그 공간 차지하는 것도 아주 좋았는데 에나 칼라스, 파드, 다파스는 씨는 작으니까 똑같은 1kg인데 100개가 넘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가파스는 4개씩, 까만 플라스틱 화분에는 4개씩 심었습니다. 그나마 얘는 상태가 좋아서 거의 마음껏 자두파 심어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대신 얘가 시간이 약간 걸리는 이유는 뿌리가 길어서, 뿌리가 기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굽어져 있는 것도 그래요. 약간 굽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구멍을 약간 깊고 넓게 이렇게 나무를 눌러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좀 시간이 약간 더 걸렸습니다. 얘는 뿌리가 길어요. 일단 생장은 좋았습니다. 까마 페트병에 4개씩 심기로, 뿌리가 길어서 구멍을 깊게 누르고 있습니다. 뿌리가 길면서 휘어진 게 많아갖고, 나름대로 보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면서 나중에 이거를 결론은 따로따로 하나씩 심어야 되는 과정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때를 위해서 가능하면은 요 플라스틱 바깥쪽으로, 최대한 바깥쪽으로가 심을 나름 바깥쪽으로 심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리할 때 쉬울 것 같아서. 오밀조면 심어 놓으면 생육도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빗은 뭐 어차피 1년 길러도, 1년을 얘들을 기르면은 이파리가 4개 이상에서 6개까지, 운 좋으면 6개까지 나오더라고요. 최소 4개는 나오는데, 이파리가 쉽게 말해 하나 이파리, A파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년째, 2년 한 반, 1년 반이죠. 그러니까 2년째에 들어와서 갈라지는 이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한 5개에서 6가지, 6 이파리가 나온 다음에, 어떻게 보면 본잎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예, 본잎, 본가지라고 해야 되는 그런 이파리는 1년 지난 다음에 최소 5에서 6개 사이에 그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1년 안에는 이파리가 4개는 확실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페트병 저쪽에는 숨어 있는 게 있어 갖고요. 아래쪽에 안 보이지만 페트병에 한 4개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기 하나, 이쪽에 까만 플라스틱병에는 4개. 칼라스. 제가 이게 아랍어를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 거라, 정확히 표현이 되는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칼라스인지 정확하게 그 발음이 됐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는데요. 영어 표기상 칼라스라고 그냥 읽겠습니다. 얘도 한 22개 정도 심었고요. 더 되는구나. 4를 24, 24에 대략 28개 심었네요, 그죠? 씨는 28개 심었고, 남았는 게 저렇게 많습니다. 저게 남았는 게 저렇게나 많아서, 저거는 또 다른 대형 성장 박스에다가, 그거는 이보다 한두배반 되는 심을 수 있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를 똑같이 페트병에 하나, 까만색 플라스틱 화분에는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빠스입니다. 또 다른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아예 이제 씨를 건져서 위에다가 따로 놓고, 눈에 잘 보이게 하나씩 딱딱딱 이렇게 손에 잘 잡히게. 아까 먼저 번에는 그통 안에 있어서 위에 거를 손으로 잡으려고 그러면 아래 게 손상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나 역시 경험입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깨우친 거죠. 나중에서 깨우친 건데,
통에서 어느 정도 꺼내서 바닥에다 저렇게 펼쳐놓고 하면은 다른 뿌리가 이렇게 잡으면서 눌리거나 하면서 손상이 안 되게 촛대하는 거죠. 거의 두통 담고 나서, 두 품종을 담고 나서, 아, 저렇게 하면 뿌리가 손상될 수도 있겠다 하는 거를 촛대하는 겁니다. 아, 바보. 정말 바보입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네. 그래도 얘도 수량이 많아서 페트병이나 하나, 까만 플라스틱 화분에는 4개씩 심었습니다. 열심히 심습니다. 근데 얘는 그 성장이 별로, 거의 뭐 1.5cm 뿌리 나온 게 길이가. 그래서 다루기는 그나마 더 쉬웠습니다. 빨리빨리. 그래도 이게 뿌리가 짧으니까 진행이 좀 빠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때만 해도 조금 깨우친 게 흙이 말라 있는 상태에서 나무로 하니까 그 흙이 자꾸 이렇게 모양이 무너져요. 이때는 흙에다 미리 물을 조금 더 줬습니다. 위에다 약간 뿌리니까 뿌리고 나서 나무를 똑 찌르니까 흙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빠른 겁니다. 빼자마자 나무 저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곧바로 가서 씨 담고 씨 갖다 놓고 흔들면서 미리 저렇게 해놔도 이때는 이 다른 거를 저렇게 흔들어도 모양이 흐트러지기가 다른 구멍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을 뿌려 놓으니까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갔다 그냥 쑥쑥쑥쑥 넣을 수 있는 그런 또 역시 경험에 의해서 하나를 더 깨우치는 그런 거였습니다. 뭔가 한 가지 한 가지 한번한번더할 때마다 약간의 발전, 약간의 그 속도 조절 뭐 이런 것들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2차에 비해서 확실히 더, 뭔가가 더 나름, 별로 눈에 안 보이지만 제가 해보면서 능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이, 아, 베란다에다가 대량으로 심으려니까 한번한번할 때마다 약간의 속도 조절과 경험에 의해서 지혜가 하나씩 하나씩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좋게 말하면 지혜고 잔머리가 살짝살짝 생긴 거죠. 답받습니다. 답밭으로 심어서 심는 게 이제 완성됐고요. 요거를 온실에다가 싹 갖다 놨더니 아까 그 서쪽으로는 뿌리는 땅 쪽으로 넣고 이제 순이 이렇게 다 올라온 겁니다. 요 순이 카메라 상으로는 별로 안 길어 보이는데 이게 2cm, 3cm 저 뒤쪽에 긴 거는 약 5cm 정도 되는 그 아래 칸에도 이렇게 요거는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칼라스입니다. 칼라스는 이렇게 이때도 이렇게 성장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뿌리 난 것도 빨랐는데 이파리 나온 것도 기른 것 이파리 나오고 또그 성장 속도도 이렇게 빠르더라고요. 여기는 답바스. 답바스는 이렇게 느려요. 거의 뭐 보이지도 않아요. 2cm.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로 2cm, 3cm. 그 아래 칸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답바스입니다. 역광이라 죄송한데요. 역광 안 지키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하나하나만 집중적으로 찍었고요. 4개 심었는데 2개 남았네요. 여기는 약 7주차. 아, 많이 자랐습니다. 이게 5월 1일 날이니까, 5월 1일 날에 심어서 7주차니까, 거의 한 달, 두 달이 채안 됐는데 이만큼 자란 겁니다.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지 성장 속도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1차는 추운 2월 달에 해서, 그 다음에 경험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아주 애 먹었습니다. 2차하고 3차까지 하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능숙해졌습니다. 네,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땡큐고요.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신고 나서 큰 화분에 다 신고 나서 나머지를 품목불로 저렇게 몰빵했습니다.